여수미술관에서 섬 그리고 섬이라는 주제로 여수 섬들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바다는 검푸른색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작은 섬들의 풍광은 보기만 해도 공기가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 지난 1일부터 여수 미술관 전시실에서는 섬 그리고 섬이라는 주제로 낭만이 가득한 바다와 섬을 개성 있게 화폭에 담아낸 50여 점의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13명의 회화 작가들이 여수 고흥간을 해상 교량으로 이어가는 백리 섬섬길마다 펼쳐진 섬에 숨겨진 아름다운 경관과 비경을 스케치 여행을 통해 화폭에 고스란히 담아내 더욱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섬을 다녀와서 또이섬 아름다움을 전하면서 이렇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힐링이 시간이 됐으면 하고 하는 바람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섬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작가들하고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갖고 기획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작가들을 13명을 모집했는데요. 여수 작가하고 서울, 강주, 전주, 진주 이렇게 모집해서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여수 미술관에서는 여수를 비롯해 서울까지 순회전을 개최해 여수 섬들의 아름다운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어려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여행 선물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